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콩나물 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냉동 해물 믹스 있죠? 이렇게 냉동 파는 거 담아놨더니 녹아서 이렇게 해동이 됐는데 냉동 해물 믹스 요거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오만디입니다. 저는 냉동 샀고요. 이런 거 없으시면 하다못해 그 크리미 맛살이라도 넣어서 하시면 콩나물 찜 해보겠습니다. 이 콩나물이 좀 굵은 겁니다. 콩나물 머리 뗀 거고요. 양은 한 600g 정도 되는데 한 1kg 정도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걸 많이 넣으면 맛있으니까 양념만 조금 더 넣고 하면 되거든요. 여기에 시판하는 그 콩나물 봉지로 치면 한 두 봉지 정도 양이 됩니다. 오늘 콩나물 넉넉히 넣고 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야채로는 양파 한 개 넣고요. 대파는 저는 이렇게 짜투리 남은 거 쓰는데요. 굵은 거 한 뿌리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얇게 어서 썰어 놓겠습니다. 저는 매운 고추 한 5-6개. 매운 거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은 안 매운 거 하셔도 되고요. 또 개수를 좀 줄이셔도 됩니다. 찹쌀가루 한 스푼 반하고 요거 들깨 깊이 가루거든요. 들깨 깊이한 것 가루 한 스푼 반 했는데요. 저의 그 아구찜 영상에 보면 땅콩 가루도 넣고 녹말 가루도 넣었거든요. 근데 땅콩 가루 있으시면 넣으시면 되는데 없으시면 요 찹쌀가루나 녹말 가루 둘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됩니다. 또 들깨 가루 있으시면 더 좋고 만약에 정 없으시면 녹말 가루나 찹쌀가루를 이렇게 한 두세 스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물이 끓으면은 콩나물을 넣고요. 먼저 한번 살짝 데쳐주겠습니다. 콩나물의 양이 많을 때는 콩나물을 데쳐서 하시면 나중에 양념 버무리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뚜껑 열어놓고 삶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래 끓이지 마시고요. 살짝만 데쳐주겠습니다. 자, 이제 끓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건져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끓으면은 바로 건져내겠습니다. 불 끄고요. 이렇게 물에 담가서요. 완전히 식혀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구니에 건져두겠습니다. 양념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춧가루 종이컵 한 컵이고요. 저기 진간장 반 종이컵입니다. 올리고당 반 종이컵이고요. 마늘도 다진 마늘 반 종이컵입니다. 저는 이런 마늘 많이 다질 때는 그냥 믹서기에 돌립니다. 고춧가루를 좀 넉넉히 넣을게요. 한 3분의 1 스푼? 참치액이나 아니면 굴소스 중에 한 가지를 넣을 거거든요. 아무래도 참치액보다는 굴소스를 구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오늘은 굴소스를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참치액 있으신 분들은 참치액 쓰시면 돼요. 연두 같은 조미료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두 스푼 쓰겠습니다. 조미료처럼 감칠맛을 주려고 넣는 거고요. 이거는 여기다 식용유 조금 넣고요. 한번 헹궈서 해동시켜 둔 냉동 믹스 이렇게 오만디도 넣고요. 그다음 소주도 괜찮습니다. 맛술도 괜찮고 이렇게 만들어둔 양념의 일부를 넣어주겠습니다. 요 냉동 믹스에서 물이 조금 생기거든요. 자, 이렇게 뚜껑을 좀 덮어서 해물을 좀 익혀주었습니다. 3분 정도 놔두면 여기 있거든요. 아까 썰어뒀던 거 다 넣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불을 약하게 했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불을 세게 하겠습니다. 강불로. 이렇게 조금만 볶아줄게요. 이런 야채는
저는 훅 익히지 않고요. 살짝 익힐 겁니다. 찜 같은 거는 금방 해서 드셔야 돼요. 해가지고 한 30분 이상 놔두면 아무리 잘해놔도 물이 생기거든요. 볶아준 다음에 콩나물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이 후라이팬이 작을 것 같아요. 조금 작을 것 같지만 이제 섞어주시면 하면 되거든요. 찹쌀가루와 들깨가루를요, 이렇게 거의 한 반반 정도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념에다가 섞어서요. 자, 양념은 조금 박아내서 조금 남겨놓고요. 마지막에 더 넣으시든지 박아내서 센 불로 섞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다 섞어주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 물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가능하면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묻혀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 됐고요. 이제 불은 끄시면 되고 참기름을 넉넉하게 전 한 두 스푼 정도 뿌려주겠습니다. 이제 불 껐습니다. 남은 열로 섞어주고 이렇게 하면 뭐 전분가루, 잡쌀가루 이렇게 뜨거운 열기에 한 번만 이렇게 섞어주면 다 익습니다. 그냥 드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셔보시고 간이 부족하면 양념도 하시면 돼요.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이거 좀 더 넣고요. 많이 달게 한 건 아니거든요. 섞어주면 다 됐습니다. 여기다가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향신 같은 거 있으면 여기다 뿌리시면 좋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방아. 방아잎 말린 거 조금 뿌려서 넣으셔도 되고, 저는 아까 제가 후춧가루를 좀 넣었거든요. 후춧가루 좀 더 넣기도 하고. 자, 오늘 냉동 그 믹스, 해물 믹스 대신에 뭐 싱싱한 해물 넣으셔도 되고 꽃게를 넣으셔도 되고요. 뭐든지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됩니다. 이 접시가 되게 큰 거거든요. 지금 양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콩나물 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콩나물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매콤한 콩나물 찜입니다. 해물은 솔직히 좀 작아서 별 볼품은 없습니다. 그냥 향만 납니다.